지금 돌이 집은 거 들었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20대 북한 어머, 또? 군에 체포됐습니다. 눈이 여러분 동네도 눈 와요? 눈이 와. 지금 저희 이게, 동네에도 눈 지금 앞에 안 보이잖아. 이게 전부 다 뿌연 게 다 눈이에요. 이게 눈이 좀 너무 이렇게 두껍지 않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죠. 지금 얼었어. 영하 10도야. 이지 않아요. 영하 10도라고 지금. 강원도 삼척 쪽으로 갈 거예요. 삼척 쪽은 할머니한테 맞고 그래도 오늘도 있다고. 집사람 고향으로 가야지. 시장청입니다. 시장청. 그렇죠. 저희 목적지는 위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먹으면 산에 온 거 같은데 산에. 여러분 이거 요번에 나온 신상. 저희가 새로 샀으니까 신상이죠. 큐브 텐트입니다. 이게 부피가 사람 한 명 크기예요. 이 크기가 겁나 커요. 큐브 텐트가 낚시할 때 딱 좋더라고 이런데. 낚시할 때 좋아요. 낚시할 때. 자 한번 쳐봐라. 오렌지색으로 한번 블링블링 이쁜 걸로 샀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캠핑 낚시하기에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줄만 묶어주면 끝이야. 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렇지. 딱 끝이에요. 입구, 창문. 바로 붙여놓은 거. 이거 그렇게 편안해. 요즘에 나온 거. 잘 나온 거. 붙여놓고. 굳이 안 갈아도 되고. 그때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 좀 업그레이드 됐나봐. 붙여놓는 거. 아, 여기도 이렇게. 신품하면? 신품함. 뒤에도 창문이 되어 있어요. 뒤에도 창문. 이렇게. 문은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문은 앞뒤로. 안에는 아늑하게. 오, 좋네요. 크네. 좋아요. 머리도 안 닿고. 크고. 공텐트 같아. 이렇게. 안에. 그죠? 소가죽 눌러야 된다고? 그거 집 가보세요. 큐브 텐트 신상. 저희 신상 텐트입니다. 이쁘죠? 치기는 편해요. 기름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름 넣는 거. 텐트입니다. 네. 오토홈 거고 제품 이거는 제품이 콜럼버스 블랙스톤 베리언트입니다. 비밀번호 열어서 열쇠 비밀번호만 열고 위로 올리면 잠자 세팅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쭉 위로 올리면 알아서 또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요. 어렵지 않아요. 145에 2m 10입니다. 쭉 한번 올라갑니다. 사다리가 원래 있는데 저희 사다리 안 놓고 쓰려고 제가 이거 구상한 거예요. 여기 안주저 함께 여기 판 더 돼 갖고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낚시 여기서 차상 또 차상 낚시할 때. 자 위에 올라가서 보면 여기 이제 동경 침낭에 베개 블랑켓 이렇게 베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딱 잘 수 있게끔 밑에는 이쁘게 블링블링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두껍게. 자 이렇게 해서 잠자리 텐트에 지금 주방 텐트까지. 확실히 오렌지색이라 이쁘죠 밤에도. 자 지금 저기 집사람 고향 삼척에 와 있습니다. 삼척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병풍처럼 딱 이렇게 바람이 지금 강풍이 강풍주의보인데 병풍이 딱 쳐져 있어서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은 자리. 명단 자리. 앞에는 바닷가 뒤는 산. 근데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햇살 따뜻하네. 밖은 추워도. 밤 되면 퍼서 다시 찌개 데펴서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내일 잘 먹을게요. 철수할 때 끓여 먹고 철수해서 낚시 갈 거라. 이제 갈 거지. 자, 이제 낚시 갈 준비합시다, 여러분. 갑시다. 외관이 있으면 편하죠?
빰빠라밤 빰빠라밤 신상 장비 레드포스 GT 사다시 사이로 이쁘죠? 블링블링하죠? 블링블링하죠? 잘 빠졌습니다. 아주 저처럼 아주 잘 빠졌습니다. 와우. 이렇게 봐봐, 봐봐, 틀 때, 어? 있다! 있어? 있다! 있다! 있어? 우와, 씨. 뭔데? 치던데? 쳤다고? 어. 왔어, 왔어, 왔어. 누가 안 그랬는데? 왔어, 왔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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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두들이야? 맞았나? 뭐야? 맞았다고? 어, 씨, 야, 입질이 있었는데? 도달이다! 도달이다! 역시 하트리 나한테 오는 거 봐. 도달이 왔어요, 도달이 여러분. 도달이 왔어요, 도달이. 도달이 왔어요, 도달이. 야, 딱 들으니까 두둑두둑 치죠. 근데 얘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친구죠. 가다 도달이 일수학경. 안 보여줬는데 보여줘야 되나? 아, 내가 전화 왔어. 아, 이제 안, 어차피. 전화 왔다고. 야, 어차피 아, 학생이 되니까. 자, 보낼게요. 이거 상큰을 삼켰어요. 그래도 네. 한 마리 나왔다, 여러분. 안 쓰고 있잖아. 자, 살아볼까? 가라 봐라. 오? 왜? 혹시 또 달려 있어? 무겁다. 상당히 무겁다. 꼭설만은 아니다. 꼭설만은 아니다. 이제 왔어? 있어? 꼭설만은 아니다. 있어, 있어? 어? 뭔데? 뭔데? 도달이다! 또 나왔어, 도달이! 와, 도달이다! 넌 어떻게 이렇게 얻어 걸리는 도달이들이 있니? 신기하네. 자리를 바꿨는데도. 도달이. 와, 얻어 걸리, 여러분. 깻잎 도달이. 아주 그냥 깻잎만 잡아내네. 아, 자연산입니다. 배때기 하얗죠? 보낼게요. 고마워. 그러면 이제 갑시다. 그냥 쓰레기 다 치웠습니다. 미역은 다시 돌려주자. 그냥 미역 먹어라이. 자, 갑시다. 아, 죽어라. 여기 있어야지. 가져야지. 나중에 이거만 딱 두면 되지. 여기 사이사이 딱 걸리면 아 짜증나겠다. 가위하고 집게. 마늘, 버섯, 쌈장. 옛날에 다 쓰던 것들. 지금 버섯, 마늘, 묵은지김치, 그 파절이, 올리고당, 고추, 깔고. 우와. 저 바람에 진짜 썰려면 큰일 난다, 지금. 아, 나 여기 바위가 떨어질 거야, 겁난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자, 고기는 두 점, 한 점. 두 점. 마늘. 자. 청양 고추. 고추, 쌈장. 고기 맛있냐? 쌈장. 잘 먹겠습니다. 쌈장. 맛있어. 뭐야? 어머, 야, 군부대 옆에 있어. 어? 군부대가 옆에 있다고? 청소하는 거네. 누가 타령했나? 지금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깨기 소리 아니었어? 어머, 또? 누가 탈출했어, 혹시? 어머, 무서워라, 어떡해, 여러분. 실검을 보세요. 22사단 난리 났다고요? 지금? 탈북자예요? 오늘 새벽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20대 북한 남성 한 명이 군에 체포됐습니다. 누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겁니다.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은 육군 22사단이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곳. 야, 군부대 옆에 있어. 군부대 옆에 있어.
아, 텐트 정말 오랜만에 너무 뻐근해. 아. 자, 빨리 수다 치우고 이동합시다. 여러분 이제 텐트만 접어서 그럼 됩니다. 텐트 이제 접을게요. 자, 한번 텐트 어떻게 잡는지 자, 보겠습니다. 딱 집어넣고 꼬치 내리고 딱 집어넣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거 모으는 거 왼패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연 같아. 연 연 잡는 거 같아요. 이렇게 우선 접는 거 맨키로. 우선 접는 거 맨키로. 야, 우선 모양 나왔네. 진짜 어? 커. 이러니까 여러분 부피가 커서 문제야. 꿀대 따로, 예를 들어서 개살 따로 있으면 딱딱딱 정리하기 편한데 같이 있으니까. 자, 이제 짐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캠퍼는 비싼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집에다가 양심을 두고 캠핑 오신 분들은 캠퍼가 아니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감사합니다. 유튜브 캠낙세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히히.